하고 그게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막 앞뒤가 뒤죽박죽이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문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해 나가다가 딴 데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설사 그렇더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그뭐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어디 실수도 많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건질 것만 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심정하야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딱 잡아가지고서 불이법인하며 법인을 진리입니다. 진리에 어기지 않게 하며 불이법인 법인에 어기지 않게 하며 참그 TV나 라디오 같은 데 이렇게 법문 들어보면 요즘은 그런 매체가 생겨가지고 앉아가지고 듣기가 참그 좋아요. 그리고 평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아주 그 정말 그 저기 법인에 어기는 경우를 버젓이 법인에 어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이제 뭐어또그 방송국 운영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정말 불법 같지도 않는 그런 것을 또 광고를 하니 운영은 해야 되고 운영하려면 광고를 받아야 되고 광고를 받다 보면 꼭 마음에 드는 광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광고 들어 저 광고 다 받다 보면 참 보기 거북한 그런 그 광고도 그 없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법인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어기지 말고 옳고 그런 것을 딱 정해가지고서 법인에 예법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차제 권리 무변 행문하여 차제로 무변 행문 가 없는 행문을 건립하여서 영제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유혹을 끊게 하며 단 일체이 하며 일체 유혹을 끊게 하며 선지 제건하여 모든 그 근기를 잘 알아서 이 열애교하고 열애의 가르침에까지 들어가게 하며 정진실제하여 진실한 경지, 진실한 경지를 증득해서 깨달아서 지법평등하며 법의 평등함을 알며 그 다음에 다한제 법에 하여 모든 법에 대한 애착, 법에 대한 애착을 끊어서 제1체집하며 일체의 집착을 제거하며 상념제불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생각해서 심무잠사하고 마음에 부처님을 한 번도 떠나지 말고 잠깐도 버림이 없고 요지음성의 체성 평등하며 음성의 체성이 평등함을 요지하며 어떤 말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음성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설에 모든 은설에 심무소차오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대. 그렇죠.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그것이 흘러가야지. 그것을 딱내 마음에다 그 말만 좋다고 그 말만 가둬놓으면은 그거는 또 잘못된 것입니다. 물이 콩나물을 키우지만은 그렇다고 콩나물을 물에다 푹 잠궈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썩어버려요. 그와 같습니다. 좋은 법문도 그 물이 착착 잘 빠질수록 콩나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콩나물 법문 해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는데 우리가 공부하면 아이 스님 남는 게 없어요. 이래서 뭐 금방 다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다 까먹어요. 까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싹 흘러가 버려야 콩나물이 쑥쑥 자라지. 거기에 뭐 잠겨 있으면은 콩나물 그 자라는 게 아니라 물을 빠질 물은 빠져버려야 돼. 그래야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또 이제 또 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새로운 거 듣고 또 봤던 거라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어제 알고 있었던 거하고 오늘 느낌이 또 달라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되 교설 비유하여 무상 위반하며 비유를 아주 잘 설명해가지고 적절한 비유를 해가지고서 무상 위반이라 서로 위배됨이 없으며 없게 하며 신령 두고 일체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수응 보현 평등 지신 하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마땅한 바를 따라서 널리 나타내는 평등한 지혜의 몸 평등한 지혜의 몸을 다 깨닫게 하나니라 그렇습니다. 평등한 지혜를 다 깨닫게 한다. 지신 지혜가 뭐 몸이라고 따로 있겠어요? 지혜 그 자체가 몸이야. 법신 그러잖아. 법이 어디 몸입니까? 법 그 자체가 몸이라. 부처님은 지신이고 법신입니다. 뭐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서가모니뿐만이 아니에요. 이 대성불교에 오면은 그런 그 법신 지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설법과 바라밀장엄이라 그랬습니다. 설법과 바라밀장엄.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연설법하고 법을 연설하고 적자 수습하여 고 스스로 닦아서 수습해서 정장 의리호대 의리를 뜻과 이치입니다. 뜻과 이치를 더욱더 증량시키되 불사제도하여 모든 바람이를 버리지 아니해서 모든 바람이를 불사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도자는 바람일입니다. 모든 바람일, 육바람일, 십바람일 그런 바람일을 버리지 아니해서 구족장엄 바람일돈이라 바람일도를 바람일을 실천하는 일을 구족히 장엄할지니라. 이게 결국 불법의 목적입니다. 육바람일 실천하자고 하는 게 불법의 목적이에요. 육바라밀이니 십바라밀이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뜻으로 간추려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가 해서 싫은 것은 나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해주라 그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딴 사람도 좋으니까. 아,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은 다른 사람도 맛있지. 예. 내 싫은 음식은 딴 사람도 싫지. 예. 음식도 하물며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일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속이는 일, 자기 사기 당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야. 남 사기치면 안 되지. 자기에게 안 좋은 건 남에게도 안 좋으니까 남에게 하지 마라. 자기에게 좋은 거. 갑자기 뭐 음식 대접을 받았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뜻밖의 그렇게 친절을 받았다. 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그렇게 베풀어라 이 말이야. 나에게 좋은 것을 남에게도 베풀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남에게도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게 육바람의 십바람의 불교 여러 종류의 수행, 84,000 수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십바라밀을 쭉 나열하는데 보시바라밀 그랬습니다. 바라밀이라는 뜻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보시를 완성하다, 베푸는 일을 완성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때 보살이 이시에 이러한 때 보살이 중생으로 하여금 심만족고로 마음이 만족한 고로 만족하게 하기 위한 고로 중생들에게 내외 실사하여 내는 정신적인 것, 외는 물질적인 것 다 버려서 다 보시해서 그러나 보시하되 이무소착이야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곧 능히 정 단바라밀이니라 단나바라밀 청정한 단나바라밀이야 청정한 단나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능히 단나바라밀, 보시바라밀을 훌륭하게 하는 일이다. 정자는 훌륭하게 하는 일이다. 단나,
보시예요. 단바람이를 그렇게 청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를 여러 가지 계를 갖춰서 가지되, 중계,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춰서 가지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 이무소착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어. 계를 가지면서 집착하면 그건 정말 아주 꼴불견이요. 물론 뭐 보시해놓고도 그것을 마음에 집착하면 그것도 크게 보기 아름다운 것은 아니야. 그러나 중생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개 지키는 사람들이 하, 개 지킨다고 이것 저 아, 이건 이제 정말 귀한 이야기인데 문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아주 초하루 날이니까 선물 하나 해드리지. 우리 어릴 때 직접 봤어. 그 스님은 아, 거시기를 만지면은 그 더러운 거라고 젓가락을 가지고 소변 볼 때는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소변을 봤어. 아, 그 스님 봤다고 내가. 그렇게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보진 않았어. 근데 그 스님은 그렇게 한다고 자기도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청정하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냐 하니까 환속했대. 그렇게 된다니까. 구지 중계호대 여러 가지 계율을 갖추어서 가지되 이무소착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스님은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말도 못해. 우리보다 한 10년 선배였어.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옷도 깨끗하게 막 그냥 그 저기 저 옛날에 광목 옷 입었잖아요. 달에 가지고 그냥 옆에 가면 그 저 저 상처 입을 정도로 살이 베일 정도로 그렇게 착 달아가지고 있고 그렇게 다녔어요. 너무 좋은 선물했나? 영리 아만하느니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영원히 아만을 영이하니. 그래서 보시해놓고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계율 지키면서 집착하면 그 정말 꼴불견이야. 영리 아만하나니 아만을 영원히 떠나나니 시적 능정 시바람이 시라바람일 구체적으로 하면 시라바람일인데 지게바람일을 능히 청정하게 훌륭하게 가진 능정하는 이 말결장자는 능히 청정하게 한다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육바람일이나 십바람일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아주 그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을 완성하는 일. 완성하는 일입니다. 바람일은 능경 인수일체 제약호대 일체 모든 악을 참고 받아들이되 모든 중생에서 기심이 평등하여 모든 중생에게 그 마음이 평등해서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나 못한 사람에게나 나를 욕보이는 사람이나 나에게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이 전부 평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유 동료가 동료함이 없는 것이 비어 돼지가 비유하건대 큰 땅이 능지 일체하나니 능이 일체를 다 가지는 것과 같나니 돼지가 일체를 다 가지죠. 건물도 돼지 위에 서 있고 차도 뭐 전부 땅 위에서 굴러가고 나무도 전부 땅 위에서 저렇게 땅을 버티고 서 있고 돼지가 근본입니다. 그와 같이 동료함이 없어야 된다. 인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능정 인바람일 인욕 바람일을 갖다가 능히 훌륭하게 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진 바람일입니다. 정진을 완성시키는 것, 정진을 완성시키는 것. 보발 중선하여 널리 온갖 업을 중업 여러 가지 업을 발해서 종종 선행입니다. 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행을 발해서 이런 선행도 하고 저런 선행도 하고 선행할 기회만 있으면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여기 참 봉사하는 분들에게 내가 특별히 그 뭐
격려도 제대로 못 해주고 칭찬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 그 힘으로 돌아가거든요. 뭐 목탁을 치는 일이라든지 피아노를 치는 일이라든지 무슨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뭐 저기서 뭐 커피를 뭐 주선하는 일이라든지 등등 소리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포함됩니다. 상수 미하며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제유 소작에 모든 있는 짓는 바에 하는 일에 선행을 하는 일에 항불 퇴전하며 항상 퇴전하지 아니하며 용맹 세력을 용맹한 그 힘을 무능 제복하며 능히 아무도 꺾어서 항복할 사람이 없으며 모든 공덕에 불치불사야 공덕에 대해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공덕은 아무리 누가 뺏어갈라 해도 뺏어가지도 않고 남의 공덕을 뺏으려야 내가 뺏을 수도 없고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도 않고 그 지공덕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이능 만족 일체의 지문 하나님 일체의 지혜의 문을 갖다가 만족해 하나님 이것이 곧 능히 정진바람이라 부지런히 하는 거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선정바람일 오욕경계 다섯 가지 욕망의 경계 이것은 이제 아니 비설 신입니다. 그것이 전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늘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느끼잖아요. 몸은 따뜻하고자 하고 보호하고자 하고 그게 이제 욕에 해당되는 거라 일단은 보호해야죠. 눈은 좋은 것만 보고자 하고 입은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고자 듣고자 하고 귀는 아니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소 탐착하며 탐착하는 바가 없으며 모든 차제정으로 순수대로 닦아가는 선정을 신령 성취하며 다능히 성취하며 사항정 사유하여 항상 바르게 사유해서 부주불출하며 머물지도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도 아니하며 이능 소멸 일체 번뇌하며 일체 번뇌를 능히 다 소멸하며 선정은 번뇌를 소멸하는 데 뜻이 있으니까요. 출생 무량 제3면문 하며 한량 없는 모든 3면문을 출생하며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할 때 그 종종 3면이라고 했었죠. 무엇이든지 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것이 무량 제3면문을 출생하는 일입니다. 성취 무변 대신통이 하며 무변 대신통력을 성취하는 것이며 역순으로 역순 차제로서 입제 삼매하며 모든 삼매 들며 요건 이제 전문가들이 호흡을 가지고 관찰한다 그러면요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에서부터 아홉 여덟 열 일곱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세는 것 그런 그 수식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역순 차제로 하는 말입니다. 차제로 모든 삼매 들며 그 정신 집중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게 이제 그런 그 호흡을 가지고 헤아리는 거 그런 것이 초기 불교에 많이 유행했어요. 또 한 삼매문에서 무변 삼매문에 들어가며 한 삼매에서 잘 들어가면요.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 때는 또 잘 놀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이 부모 말도 잘 듣고 그게 이제 한삼매문에서 무변삼매문에 들어가며 실지 일체 삼매 경계하며 일체 삼매 경계를 다 알아 여일체 삼매와 일체 삼매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선정이고 삼매 또 삼마발제 지인으로 삼마발제라고 하는 건 해야 그 정해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삼매는 정이고 삼마발제는 해고 불상 위배하며 서로 위배하지 아니하며
능 속이워 일체 지지하나니 능이 속히 일체 지지에 빨리 들어가나니 이것이 선바람이래. 선바람이라는 능이 훌륭하게 가지는 것이다. 훌륭하게 닦는 것이다. 능정 선바람이. 선바람이를 훌륭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입니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문법 수지하며 법을 듣고 그것을 잘 가지며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그 선지식하여 성사 불건하며 받들어 섬기기를 게으르지 말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식은 절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다? 환경이다. 한참 고운하게 자는 사람 두드러 깨워서 물어도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을 선지식으로 하면은 이 말세에는 선지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도 없고 첫째 알아보는 안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타지옥하고 같이 동타지옥이라는 말이 불교에 있어요.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동타지옥. 네 그래가지고 동타지옥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좀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저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보니까 그래요. 주변에서. 그은 선지식하야 성사 불건하며 게으르지 말며. 그 게으를 건자가 뭐예요? 그 사람인변은 책권자 했잖아요. 상락 문법하야 항상 법문 듣기를 즐겨 해서 신무 염족하며 마음의 염족 싫어하는 바가 없으며 요즘 뭐 여기서도 현전에서 이렇게 들으면 제일 실감나고 좋아. 근데 이제 만약에 못 들었으면 TV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요마실이라고 하는 카페에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화음경 법문이 뭐 수천 꼭지가 올라져 있습니다.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예, 클릭만 하면 그냥 나오니까 그렇게 듣는 방법도 있죠. 저는 거기서 많이 공부합니다. 요즘 뭐 거기서 얼마나 특히 요즘은 천문학 그 듣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때는 인문학을 많이 듣다가 요즘 천문학을 또 들어. 그래가지고 뭐 우주에 대해서 뭐 광언해 지금 하도 많이 들어. 어떤 것은 뭐 다섯 번 여섯 번도 같은 걸 반복해서 듣고요. 그런데 말씀이 났으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지구와 같은 별이 저 많고 많은 별 가운데 있을 것인가. 98%가 있다고 봐요. 98%가 있다고. 어디서 이제 발견했다고도 그러는데 확정이 안 됐어. 거의 지구하고 조건이 똑같은 것이 한 10억 광년쯤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10억 광년쯤 멀리 떨어져 있어. 햇빛으로 10억 년 동안 가야 닿는 그곳에 있어. 근데 거기까지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상당히 과학 발전이 눈부시게 아주 발전했는데 그 이사무의 그 비행기라고 할까 위성이라고 할까 이사무의 인공위성을 개발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은 10억 광년 저 멀리 있어도 금방 가잖아요. 1초 만에 가거든. 그런데 물질은 못 간단 말이야. 이 환경에는 이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게 걸림이 없는 이치가 있거든 분명히. 화엄경에는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걸림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과 혼연일체가 돼서 물질체 내 마음이 돼가지고 10억 광년 저 멀리에 지구와 같은 그런 조건의 별이 있으면 그게 금방 가는 거야. 1초 만에 가는 거야. 그게 언젠가 될 거야. 이 사람들이 걱정이 나 그거라. 근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늘 그래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빨리 못 간다 이 뜻이라. 지금 뭐
그 인공위성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몇만 킬로를 달린다 손치도 그래도 뭐 몇십 년씩 몇만 년씩 걸려야 도착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삼 후에 그 로켓을 사용하면은 몸과 물질이 마음과 물질이 혼연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위성을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물질이 마음 따라 가버리니까. 우리 미국 가면 금방 여러분들 미국 갔다 온 거 내가 미국 하니까 벌써 거기 벌써 봤던 거 야 그때 나야그라 참 좋았는데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되는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렇게 가버려요. 위성체 가버려. 우리 마음 속도, 염 속도라 그래. 갈매기 조나단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벌써. 염 속도라고 해가지고 읽어보신 분 알죠? 딱 생각하면 거기 가 있잖아요. 벌써 갈매기가. 갈매기도 하물며 그러는데 사람이 뭘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 환경에는 그런 게 그 이미 2600년 전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게 이제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 머지않아서 해결될 거예요. 또 이제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이제 이 지구가 포화 상태고 무슨 뭐 대기 오염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기 변화가지고 이게 이제 지구가 큰일 났다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일 이사 가기 좋은 조건이 화성이야. 화성인데 화성은 영 가서 현재로서는 가서 살 만한 곳이 못 돼. 그럼 내가 이제 연구해낸 것은 화성을 지구 궤도하고 똑같은 데다 갖다 놔버려. 그러면 지구하고 환경이 같아져.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같아져 버려. 그 태양하고 그 떨어져 있는 그 궤도가 달라서 그런 그 꼴을 하고 있거든요. 화성이니 수성이니 금성이니 이런 것이 전부 그 궤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걸 갖다 놓는 방법만 개발하면은 딱 집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같이 돌아가는 거야. 지구하고 같이 같이 돌아가 버리면은 그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어렵더라도 한번 기대해 볼 일이고 그런데 염속도 그러니까 이삼후의 위성 이삼후의 위성을 개발하여 해가지고 우리 마음 속도하고 똑같이 어디든지 10억 광년도 뭐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기술은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갈매기 조나단에서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거긴 생각했는데 거기가 갈매기가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딱 바로 그 위치라 벌써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가능합니다. 상낙 문법하여 신무 염족하며 마음에 싫어하는 바가 없으며 그 법문 자꾸 들어야 돼. 좋은 법문을. 또 수소 청수하여 청수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자꾸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열이 사유하며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치와 같이 사유해야 돼. 이치에 안 맞다 싶거든요. 바로 폐기하세요. 바로. 어떤 누구의 법문 이라 하더라도 이치에 안 맞다 싶으면 바로 폐기하고 그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거든 그 모른 대로 넘겨버려요. 나에게 딱 합당하다고 소화가 되는 것만 받아들여도 엄청 많습니다. 환경에서 그러니까 열이 사유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내가 그 별표 쳐놨어요. 수소 청소하여 듣는 바를 따라서 이치와 같이 사유하며 중요한 말입니다. 입진 삼매야 참다운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벽견하며 편벽된 견해를 떠난다. 참다운 삼매, 명료한 그런 그 깨어있는 정신, 진삼매, 깨어있는 성성적적한 그런 정신 상태. 그게 진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견이라 치우친 소견. 치우친 소견 참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조림이라 그런 표현도 했어요. 인도는
가시넝쿨이 많이 이렇게 자라놓으면은 사람이 들어갈 그 틈이 없어 도대체가. 빡빡하게 숲이 이렇게 짙어가지고 그와 같이 사람의 소견이 좁아터지면 그와 같다. 조림과 같다. 빽빽한 숲과 같다. 사람 하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 간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소견이 어떻게 좁아터지는지 도대체가 말이 안 들어가고 지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명료한 산매, 아주 명료한 그런 그 의식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산매의 모든 치우친 소견을 떠나며 그 다음에 선관 제법하야 모든 법의 법을 잘 관찰해서 득 실상이 나며 실상의 진리 실상 진실된 모습 그대로의 진리를 얻으며 참 좋은 말 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내가 길게 설명을 못해드려서 그렇지 실상인을 얻으며 요지 열애의 무공룡도의 도를 요지하며 열애의 무공룡도 무공룡이란 말이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이야기이면서 또 보살들은 또는 열애는 그러한 경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공룡 해도 함이 없는 하루 종일 공부해도 공부했다는 흔적이 없고 하루 종일 법문해서도 법문했다는 흔적이 없고 그런 이치, 그런 이치가 우리 중생들에게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뭐라고 할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퍼주고 퍼줘도 전혀 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퍼줬다 부모다운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다 하는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게 무공룡이라. 혹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거는 유공룡이야. 이슬유자. 이슬유자, 유공룡. 아시겠죠? 뭔 뜻인지. 그런데 불보살들은요, 무공룡이래요. 뭐든지 중생들에게 베푸는 일이 전부가 무공룡이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간혹은 이제 그렇게 무공룡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문제죠. 무공룡도를 요지하며 그 다음에 승보문회하고 보문회 보문은 뭡니까? 보문시연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정신을 보문 문이 넓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지혜에 올라서 이버 일체 지지지문 해야 일체 지혜의 지혜 문에 들어가서 영도 휴식하나니 영원히 휴식을 얻나니 반야바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휴식을 얻나니 시적 능정 반야바람이리나 이것이야말로 능히 반야바람이를 완성한 능히 그것을 아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을 능히 청정하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훌륭하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흔히 이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역바라밀,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 그런데 오늘은 반야바라밀, 육바라밀까지. 우리가 제일 근본으로 삼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근본으로 삼는 것이 육바라밀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참 우리 실상하래도 상당히 그 근접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좀 유심히 열이 사유 좀 하십시다. 수소 청소하여 열이 사유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갖도록 하고 오늘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